무슨 명이죠? 70년생이니까 42? 42세? 네, 남자고요. 남자? 네,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데요. 네. 자, 그러니까 한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과의 연애운을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여자와? 네, 어떤 여자와의 연애운. 잘 될까요? 네. 네, 이 여자분 몇 살? 여자분요? 예. 여자분 39? 39. 네, 나이 차인데 39. 뭐 대충? 예. 기혼 미혼? 그분은 갔다 오신 분이래요. 아, 싱글? 돌싱. 네. 근데 오신 분인데 5년 전부터 좋아했다는 거예요. 5년 전부터 좋아해서 5년 전에 이제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에? 그 여자분이 너무 유부남이라서 나는 못하겠다. 난 싫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 돌싱됐는데요? 그건 모르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기혼녀일 때 얘기한 걸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돌싱이 상태에서. 예, 예, 그때 그 상태에서 예, 34세 얘기한... 때.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 34세. 그 나이는 여자분 나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저보다는 어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5년 전에 일단 그런 거절을 당하셨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사실 좋대요. 예. 계속. 그래서 이분과 어떻게 될까? 아, 예, 남자 쪽에서 계속 꼬시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거나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네.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두 번? 그냥 뭐 전화 한두 번? 그 이 여자는 지금 사귄 남자 없고? 그것도 모르겠대요. 몰라요? 네. 미스터리하네. 그 남자 직업? 회사? 그냥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여자분 뛰어서 그러니까 예전 5년 전에 네. 예전에 근무하던 그 직장이 같은 동료였다는 거예요. 아. 유부남 42세 회사원 잘 그때 될까? 그때 너 유부남이라서 안 된다고 해서 5년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아, 모르겠대요. 네. 이렇게? 잘 될까요? 이거만 딱 보고? 그래서 그 질문을 했어요. 왜 연애를 왜 하려고 하시는 거냐? 했더니 제가 그 세 가지를 다 물어봤거든요. 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다 아니고 에. 자기 부부관계 너무 좋고 에. 그다음에 자기 전혀 외롭지 않고 에. 그런 거 아닌데 그 설레는 연애 감정을 그게 사건이지 뭐 그랬어요. 그게 사건이지 뭐 심심해서요. 너무 심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니까 마찬가지지. 그게 그거지 뭐. 그리고 나는 아 그렇군요. 그 딴 게 있네. 없어. 이거야 그냥. 네 그렇대요. 얘랑 논이 제일 좋은 거지. 그냥. 네. 지금 바뀐 게 뭐예요? 5년 전이랑 지금이랑? 이 남자분한테요? 아니요. 전체 그림에서 네. 5년이라 분명히 캔슬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왜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생각해봐야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이분이 한번 거절을 당하고 나서부터 제가 다시 얘기해봤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또 거절을 당할까봐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바뀐 게 있냐고요. 바뀐 거요? 예전엔 네. 같은 한 직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또? 직장이 바뀌었다. 예. 오케이, 이것도 뭐...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플러스예요? 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직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지금은 한 직장이 아니다. 연애가 잘 될 요인이 돼요? 잘 안 될 요인이 돼요? 아, 잘 될 요인이 된다. 잘 될 요인이 돼요? 아닌가? 저는... 내 눈치 보지 말고 나는 아무래도 A라고 자... 얘기해도 똑같은 톤이고 B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톤이에요. 아, 아무래도 자주 보는 게 낫지 않나? 자주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저는 다른 직장이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둘 싸워봐요. 다른 직장에서 더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는 게 일단 뭐 만나가는 그런 거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그 직장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보면 그 뭐야 회사 내 뭐 사내 커플 이런 사람들은 쥐새도 모르게 잘 생겼다가 그냥 뭐 사귀는지도 전혀 모르는데도 하고 우리 근데 사람이 남녀 관계 얼굴 자주 보고 그러면 또 아무래도 호감을 더 표시할 기회도 많고
정도들끼리도 막. 아니 이 여자를 그려보세요. 이 여자. 예. 이 여자를 그려봐야지 답이 좀 나올 거예요. 여자를 그려봐. 예. 어떤 여자예요? 돌싱인데. 돌싱이고. 거절 사유가 뭐였어요? 유부남이요. 넌 유부남이라서 안 돼. 아, 결혼을 하고 싶은 건 거예요? 34세 때 그랬을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부남을 사귄다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죠. 34살이면 뭐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 유부남이 직장의 유부남이면 더 그렇죠. 싫겠죠. 그러니까 지금 직장이 다르다는 게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요. 플러스가 된다고 보는 거죠. 직장이 달라졌어요는 플러스 요인. 또 뭐가 달라졌어요? 나이가 달라졌죠? 아, 나이가 먹었네. 나이가 먹었죠. 5년이나 나이가 먹었어요. 34세와 39세 여성의 그 판단력이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만약에 34세 여성이면 나는 뭐 할 수 있어? 재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결혼할 사람을 찾고 싶어. 가 가능하죠? 39세 여성이면 재혼의 생각이 별로 없어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34세 뽀하고 34세 때 비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타협이 어느 정도 가능한 나이이기도 하죠. 그래요? 전 40인데 둘 저는 유부남 별로예요? 유부남요? 네. 아니요, 그 재혼에 대한 그 얘기를 생각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연애만 한다고 쳤을 때 유부남 별로예요? 연애만 한다고 쳤을 때요? 네. 나는 연애랑 결혼 같이 생각해가지고 별론데 별로예요? 39세가 되면 연애와 결혼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도 가능하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가능해지죠, 점점. 그리고 또 안 된다, 그러니까 하이프리스티스에서 엠프레스로 점점 변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이프리스티스는 어때요? 유부남 절대 안 되죠. 근데 엠프레스로 가면은 좀 가능할 수 있지. 뭐 내가 뭐 그 큰 사고만 안 치면 되잖아. 뭐 이런 톤으로 갈려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가능성 있어 보여요? 이들의 연애가요? 아니 그 생각이 가능성 있어 보냐고요. 그렇게 변한다는 것 자체가. 예. 오히려 더 그때 가서는 로맨스를 저번에 사실 표방은 로맨스를 표방하잖아요. 근데 이 나이 되면 우린 로맨스 완전 좋아하죠. 완전 좋아하죠. 네. 당연히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좀 더 많아지죠. 네. 남자친구 없다면. 남자친구 없다면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한번 제안해 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언제나 제안은 손해를 안 봐요. 그 사귀자고 제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손해가 뭐예요? 거절. 쪽팔린 거지. 쪽팔린 거. 그러니까 언제나 제안한 손해가 안 봐요. 여자도요? 여자가 남자한테 제안한 것도요? 우리 그 남자가 제안한 거 여자가 제안한 것의 차이에 설명한 적 없나요? 아니요. 예, 없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다른 데서 한번 설명했었는데 자 여자가 제안한 것과 남자가 제안한 거 어떻게 차이가 나죠? 자 사귀자고 얘기한다. 여자가 제안한 것과 남자가 제안한 것. 어떻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공률. 얘네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어때요? 성공률. 여자가 더 높죠? 여자가 제안하는 게 성공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여자가 사귀자고 했는데 남자가 거절할 확률이 높아요? 나 막는 사람이 없냐?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남자가 제안하면 난 다 만났던 것 같은데. 뭐야. 아 그런가 여자가 저는 제안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이건 이게 생각해봐야 돼. 제안해 난 제안해보지 않아도 왜? 너네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라는 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니 그 얘기는 아닌데. 네. 그 얘기는 아닌데 해본 적 없는데. 성공률은 여자가 높죠. 아 그래요? 예. 남자가 낮고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뭐랑 빨리 관계가 있어요 이게? 자 남녀 관계 그러면 이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뭐예요? 거시기. 아니 뭔 거시기? 네? 뭘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섹스요? 섹스 얘기죠. 아 그 성공률 자체가 그런 의미도 있다는 얘기. 아 잘 생각해봐요.
섹스를 할 때 리스크를 감수한 쪽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요. 여자요. 여자 쪽이죠. 그러면 남자 리스크를 감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여자가 그 막 사귀자고 해. 그러면 남자 쪽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없지 않죠. 또 남자는 여자한테 사귀자 그러면 여자는 거절 확률이 높죠. 왜? 리스크가 높으니까. 자, 그러면 시도율. 누가 더 많이 시도하겠어요? 남자가 더 시도를 많이 남자가 해야. 시도 많이 하고 여자는 시도를 안 하죠. 뭐 여자 입장에서는 뭐 시도할 확률도 필요할도 없고 이렇게 이쁘신 분들은 한 번도 안 하고서 난 다 막 그런 친구 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제도야. 왜? 뭘 어제도요? 아니 어제도 이제 아는 후배 39살짜리 후배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결국 계속 지금 나이에 제 나이에 모든 여자들의 고민은 결혼인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아 여자 후배가 39? 네. 근데 이제 주위에서 남자들은 계속 놀려고만 하지 결혼하려고는 안 한다고 여기 찝쩍 저기 찝쩍 하다가 이제 딱 걸린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그래서 막 아웃시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성공률, 아 시도율, 성공률, 그 다음에 뭐 하면 좋을까요? 섹스 확률. 여자가 높아요. 자, 여자가 사귀자 그럴 때 섹스로 갈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죠. 남자가 사귀자 그럴 때 낮아요. 낮죠. 왜 그러죠? 여자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여자가 사귀자 그랬어. 근데 섹스를 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근데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그랬잖아. 그럼 난 다음에 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없어지거나 굉장히 약해지거나.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그러면 그 관계는 로맨스로 가기보다는 섹스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네, 남자 쪽에서 시도할 테니까 당연히. 그쵸? 남자랑 사귀자고 그랬으면 여자 쪽에서 방어를 계속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장기전으로 장기로 갈 확률 어느 쪽이 높아요? 관계가 장기적으로 여자가 제안했을 때 여자가 제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높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히려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둘 수 살아봐요. 여자가 다 참을 것 같아요, 남자가. 에? 여자한테 잘 못해주고 그래도 너무 내가 더 좋아하니까 참아요? 네, 참아요. 근데 이제 여자가 성공률 높고 뭐 남자가 섹스 확률도 높고 그러면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여자를 찾을 것 같은데 여자가 또 이렇게 할 정도면 괜찮은 남자일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딴 여자가 제안하면 또 딴 여자한테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들이댈 정도면 일단 남자는 괜찮은 사람인데 네. 이건 제 생각에 네. 근데 얘기하는데 뭐 여자하고 그것도 하고 뭐 만나기도 많이 만나고 섹스도 하고 그럼 뭐 또 다른 여자 또 괜찮은 여자가 또 계속 어차피 들이대는 남자고 그럼 뭐 다른 데 이렇게 갈 가능성도 의외로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나 말고도 그 사람한테 사귀자고 제안한 여자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예. 뭐 굳이 아니, 그럴 필요 없어도 아, 그럴 필요 없어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확률이 높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낮아요.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 얻고 싶은 걸 다 얻었잖아. 굳이 여기 머물 이유가 사실은 없고 어쩌게 섹스가 로맨스로 가야지 장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맨스로 이 여자 같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는 섹스를 충분히 얻어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얻어내는 과정 중에 여자가 이 섹스를 로맨스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럴 기회가 모자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가는 게 어렵죠. 그냥 환상기에서 끝나버리네요. 그럴 확률이 높아져요.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여자가 주로 어떤 짓을 해요? 자기가 고백을 안 하고 남자가 좋아한다고 말을 하게끔 만들어내죠.
이게 이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당연하게.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얘기하는 게 시작은 쉬워요. 시작은 쉬운데 오래 못 가지. 됐어요? 이 구조가 이해하세요? 예. 어렵지 않죠? 왜요? 과거의 남자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너무 쉽게 오케이 하면 안 돼. 여자는 그래도 튕기는 맛이 있어야 된다. 걔는 튕기고서는 뭐 밥 먹자는 거 막 완전 싫어. 자, 어쨌든 그리하여 현재 스코어 상황은 그 이 남자한테 좋은 쪽으로 하고 있어요? 여자한테 좋은 쪽으로 하고 있어요? 남자한테 좋은 쪽으로 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남자 점수는 올라가야 나라 떨어져요? 올라가요. 여자 점수는 올라가야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여자 남자한테 좀 유리한 국면으로 5년 전에 비해서 바뀌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걸 감안하고 어찌되나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왠지 시작이 될 것 같다고. 예? 뭔가 새로운 시작이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를 그때 제가 토요일에 수업 듣고 바로 가서 본 거라서 근데 와이프가 장애물이 되겠더라고요. 와이프가 장애물일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와이프가 장애물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느린 진전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남자분은 이미 감정이 어느 정도 생긴 상황이라서 아주 느린 진전, 출발 그런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은 나이시라서 그게 잘 되는 것처럼 저는 감정이 잘 되는데 그렇게 생겨서. 근데 얘 펜타클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걸로 봤어요. 이거에 대한 미니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근데 작은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진전이 있고 본인의 감정은 있지만 그 여자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아마 거절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진전이 있는데 거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로 봐서는 이거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남자분의 감정과 왠지 저는 성욕도 그쵸. 예, 저, 섹스를 완전 좋아하시는데요. 걔는 뭐래요? 자기 좋아한대요. 섹스 싫어하는 남자. 아니 싫어하더라 할지라도 싫어한다고 말을 못하는 남자들이 많죠. 깜짝 놀라면서 사실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는 말씀 안 하시다 나중에 접고 나서는 자기 정말 좋은 그게 어디는 어떡하죠 그걸 얘기하니요? 그래서 얘기해. 그리고 얘는 근데 본인을 너무 스스로를 너무 과신한다. 과대평가? 네, 자기가 잘 될 거라는 과신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여자분의 감정은 저는 얘랑 같은 맥락으로 잘 열리지는 않는다. 느린 진전은 있긴 하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의 감정이 생기지 않은 것 때문에 이기찮게 진전은 있지만 종결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얘는 얘기가 정리가 안 되죠 지금. 왜냐면 이게 빨강이지만 파랑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아 그랬어. 그 얘랑 결국 부정적인 내용의 합인데. 네. 진전은 있지만 본인의 생각이고 여자분은 거절할 것 같다 또다시. 그렇게 자 1번 풀 때문에 문제잖아요 지금 풀이. 그쵸 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하는 연애가 이제 또 다른 이분에 대한 건? 이 풀이라는 카드는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때요? 어려요. 어리죠. 이 사람 나이가 몇이에요? 42살인데 42죠. 근데 풀이면 나이 유아기적인 그러니까 되게 어리다 뜻이잖아요. 어리숙하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은 너무 어린 거 아니냐. 조금 더 어른스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아마. 이해돼요? 저걸 시작하더라 보기보다는 아, 너가 좀 아직 철이 없다. 이런 톤으로 하긴 낫죠.
방해할건 퀸 완드. 지금 부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부인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 관계에 대해서 부인이 알아요? 그건 저는 모르는데 뭘 몰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는지 뭔지 내 생각에는요 이거 부인 얘기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얘기는 지금 이 소리 안에는 그리고 부인이 뭐라고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지금 네. 그 여자 상대는 그쵸. 예.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이나 자기 생각 혹은 자신의 지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여자가. 3번이 이제 느린 진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때 설명한 게 뭐였냐면 이 진전이 과연 진전 맞긴 맞느냐 뭐 이런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진전이 없다고 보는 게 나아요. 저 카드는. 진전은 많이 왔으나 예, 예. 실제 진전 없다고 보고 나이트하고 나이트 두 개 나온 게 나이트 컵스의 나이트 완드가 뭐 본인한테 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그 지금 뭐 성적으로도 욕구가 있다. 뭐 이건 그냥 그 여자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냥 됐죠? 자 퀸어 펜타클스 역방향. 뭐 근데 뭐 매듭지어지고 뭐 좋아지는 게 없죠. 그냥 손실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예 뭔가 좀 허비되다. 다시 이 여자랑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쪽으로 간 게 낫겠죠. 7번은 뭐 자기 과신이라고 생각하면 됐고요. 8번 남들 보기에 그 여자 어때요? 괜찮아요? 싹 별로죠. 7번이요? 8번. 예. 아, 8번이요? 네. 역방향. 네. 사실 8번 에이드 아, 퀸 오브 컵스 역방향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해프다로 해석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해프다고 해석하기에는 이번에 퀸 완드가 이제 또 너무 다 잡고 있죠. 아, 이거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는 안 갈 것 같고요. 퀸 완드가 그냥 그 여자가 좀 너한테 마음이 없나 보다. 정도로 보면 되고요. 두려워하는 거는 뭐 관계가 끝나는 것. 결국은 허밋 역방향이잖아요. 관계가 이어지겠어요 저거? 안 되겠죠. 네. 네, 외로워지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결국은 이 남자는 여자를 꼬셔내는 능력이 모자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기술, 네. 기술 대인관계 기술 부족. 예, 예, 예. 이거면 이거에서요. 선생님 네. 근데 얘가요. 네. 8번, 아니 7번, 8번 카드가요. 네. 아, 상대방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문제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자기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고 예. 얘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예.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예. 아, 이 문제 전체를 보는 시각이에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 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대 여자겠구나 싶으면 되죠. 그 여자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 네. 됐죠? 딱히 어려운 거 없죠? 아, 이게 외롭다는 표현이 네. 있다고요? 외롭죠. 그러면 혼자 있잖아요. 누구랑 같이 있겠어, 지금. 됐어요? 네. 예. 선생님, 그리고요. 예. 이게 10장 처음에 예. 슈퍼런데 뽑잖아요. 예. 그러면은 6장 먼저 뽑고 이렇게 카드 보고 4장 더 뽑고 이런 식으로 뽑아도 돼요? 아니, 왜 그래요? 여쭤보세요. 아니야. 한 다 뽑으세요, 한꺼번에. 한꺼번에.